아들! 역시 아들하고 밥 먹는 날이 제일 행복한데 시장을 못 갔어. 그래서 오늘은 계란찜과 김범벅밥. 미숙인의 부엌은 미숙해도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자, 계란찜은 너무 쉬운 게 계란 3개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도구가 있으면 더욱 편하더라고. 그래서 계란을 깨줘요. 자,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참기름은 한 서너 방울 떨어뜨려줘야 되는 게 이게 계란의 비린 맛을 잡아줄 수가 있어. 만약 이 정도는 조그만 숟가락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깨를. 아, 미리 다 넣는 거야? 미리 다 넣는 거야, 그냥. 한 숟갈만 이렇게 넣어, 이걸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여기 종이컵으로 200ml에 한 컵만 넣어주면 돼. 왜냐면 계란 하나에 물 50L 정도인데 얘는 그냥 200ml로 넣어줘. 일단은 소금도 아예 넣어놓자, 그러면. 요 정도 조금만 넣어. 얘는 봐가면서 해야 돼. 너무 또 짜면 안 되니까. 근데 새우젓을 넣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은 새우젓 잘못되면 비린내 난다고 싫어하잖아. 그래서 나는 새우젓을 안 넣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쪽파를 넣어야 돼. 파 향이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나네요, 쪽파를 쓴. 야, 양파송이 다 났다, 그지? 야, 우리 도마 너무, 나는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살림을 할 때 이렇게 도구들이 이쁘면 너무너무 요리가 하고 싶어져.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요만큼 파를 조금 요만큼 넣는 거야. 파는 많이 넣어도 좋아. 이거 익으면서 향이 너무 좋거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계란을 그 망에다 걸른다, 더 부드럽게 하려고. 자, 이렇게 해서 5분만 넣으면 돼요. 뚜껑 덮어서 렌지에 딱 넣고 1, 2, 3, 4, 5. 자, 5분 하는 동안 김치를 쫑쫑 썰어서 무치려고 해. 김장김치는 이렇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조금 변화를 주려면 속을 털어. 엄마가 털어놓은 거야? 다 털어놓은 거야. 이렇게 가운데 거만 좀 띄어서 하면 돼. 이거를 반을 이렇게 잘라, 동영아. 이렇게 잘라. 쭉 쫑쫑 쓰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무쳐 먹으면 잔치국수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 그냥 김장김치 지겨울 때 이렇게 해 먹으면 아주 좋지. 파, 또 쪽파를 이렇게 넣어줘. 마늘을 넣어줘야 돼요. 이 정도 넣어주고 설탕이 꼭 들어가야 돼. 그래야 달콤하면서 입맛이 나. 설탕은 이렇게 한 스푼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아,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야?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매니아. 근데 참기름 넣어도 되고 좋아하는 스타일로 넣으면 돼요. 근데 엄마는 콜레스테롤 같은 데에는 들기름이 좋다니까 이렇게 한 스푼에 조금만 더 넣을게. 그러면 또 고소하고 맛있어. 이렇게 넣을게, 두 숟갈. 계란이 익는 동안 금방금방 돼, 그지? 계속 대충 넣어, 이렇게. 자, 이제 무침은 끝이야. 여기다 이렇게 해서 무쳐 먹, 위에다 올려 먹으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어디 보자. 산뜻하고 맛있다. 계란 익는 동안 금방금방 다 되는 거야, 그지?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미숙한 거야! 김범벅밥을 이제 해야 돼. 김은 다 있겠지? 이걸 여기다 넣어. 김 두 봉 넣었어. 아니, 한 번만 넣어도 돼, 그냥. 근데 엄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 안 돼, 또. 막 그냥 애기 볼따고 만드시 마구마구. 이? 이렇게, 이거. 장난도 치고 이렇게 먹어. 어머, 다 됐어. 자. 근데 너도 일로 와. 대박. 엄마가 어머님 거 이렇게 된다니까. 엄청 맛있다니까. 엄마가 밥을 약간, 찹쌀도 넣고 그냥 밥을 약간 질퍽이 했어. 여기다가 계란찜에는 참기름을 넣었지만 여기는 내 들기름. 그것도 상관없어. 어두운 거나 넣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좀 넣어주고 맛소금을 살살 뿌려주자.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뿌려야 돼. 그 다음에 깨소금을 또 살살살살 부어주자. 이거는 레시피가 없어. 자기를 맞춰서 하면 돼. 그런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어야 돼, 여러분. 촉촉해지면서 김을 무칠 때 얘가 잘 묻어지고 고소해요. 조금만 넣어, 한 숟갈 정도. 많이 말고, 이 정도. 손으로 묻혀주자. 엄마가 밥을 조금 오늘 질게 했어. 왜냐면 촉촉하게 하고 싶어갖고. 왜냐면 김이 물어야 되니까. 근데 그냥도 괜찮아. 질지 않아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햇반으로 하든 뭐. 아유, 하든. 어떤 거 하든 상관없어. 밥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게 묻혀주는 거야. 그럼 얘 잠깐 여기다가 빠뜨려줄게. 이게 리얼이야. 그냥 무슨 뭐 그 그릇을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얘를 막 이렇게 묻혀주는 거야. 김범벅이야, 막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야. 무슨 애기들도 막 같이 만들면 너무 좋잖아. 자, 하나 동영 먹어봐. 어떤가? 진짜 이건 끝내줘. 부드럽다. 진짜 맛있어. 근데 참치 들어가게 해도 돼. 어떤 사람은 뭐 햄도 들어가고 하는데 엄마는 싫어. 그냥
김 맛을 나는 살리고 싶어. 김. 맛있어. 다 된 거야? 너무 빠르지? 불도 안 쓰고. 햇반 같은 거 데워서 마요네즈 한 숟갈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서 깨소금 넣고 맛소금 넣으면 끝. 깨를 또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오. 그러면은 이제 떡볶이 먹어도 맛있겠다. 어, 여기 뭐 해도 뭐 해도 괜찮아, 여러분. 아, 끝이네. 오늘의 엄마 요리 완성! 이렇게 아주 신나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좋아, 좋아. 자, 계란찜은 이렇게 5분 안에 완성이 된 건데 여기 펴보면 색깔이 이렇게 노래요. 와. 어머. 노릇노릇하게 이거 봐. 이렇게. 진짜 잘 익었어. 어우, 김이 폴폴폴폴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들 계란 이렇게 한쪽. 호, 뜨거워. 응. 파 향과 함께. 와. 참기름을 살짝 넣으니까 고소하지? 아유, 미안해요. 이 김가루가 묻었어요. 우리 아들의 이 자상함은 고소한데 저의 행복을 느낍니다. 난 전자레인지에서 이 계란찜이 나온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쉽잖아. 야. 쉽게 되지? 빨리 되지? 맛있게 되지? 계란찜! 미숙한 부업! 미숙마켓! 그래서 이 다음에 두 번째로 먹어볼 거는 엄마의 그 김치를 먼저 먹어봐야지. 그거는 그냥 산뜻해. 산뜻해. 여기다가 마늘. 아삭아삭하면서 엄마가 요거에 반찬을 곁들여서 먹어라. 아, 요거에 반찬을 곁들여 먹어라. 그러면 이렇게 김범벅에다가 올려가지고 엄마의 손맛. 여기다가 제 입을 들어갑니다. 엄마가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하라고 한 거야. 왜냐? 국 대신 부드럽게 후루룩 넘겨. 그냥 찜으로. 부들부들. 뭔가 잡채생들이 조금 꼭 알았으면 좋겠다. 맞아. 계란찜도 너무 맛있다. 이 김치도 아무 김치나. 속 풀어가지고. 오늘 간장 비빔국수 각입니다. 여기다 간장 비빔국수에 넣어도 되고 간장국수에 올려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통에다 해놓으면 언제든지 밥도 비벼 먹고. 엄마와 함께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맛있는 것을 해주셔서 감사. 내 옆에 있어서 감사.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맞아요 엄마? 감동 맞아요 여러분. 자. 무엇보다도 음식은 사랑입니다. 아들은 더욱더 큰 사랑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 누리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고 감사하면 더욱더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She can't do it.